그랜저 아이지,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아이지. 아까 그 마스킹하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 시공이 끝나 있어요. 이제 이너왁스 작업까지 끝나 있기 때문에 차량 탈거했던 부품만 뭐 언더커버라든지 핸다커버, 바퀴 이런 것만 조립하면은 출고가 가능합니다. 뭐 물론 이 차량도 다음 작업 뭐 PPF라든지 유리막코팅 작업 해야 되지만 일단은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 작업이 끝났어요. 이렇게 하부를 한번 보실까요? 뭐 이 하부 작업된 영상은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아마 100번, 200번 많이 봤을 겁니다. 모든 작업의 차량은 저희가 항상 퀄리티 있는 작업,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이 작업이 끝나고 차량이 내려오기 전까지 마무리까지 검수를 하는 정석시공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석시공 하니까요. 밝은 회색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검정한 거, 시커먼 거, 검정검정한 거 그런 제품으로 시공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안에는 물구멍들이 많아요. 물구멍들이 있고 방진구멍이 있는데 이 철판 속에서 부식이 나도 몰라요. 색이 검정색이다 보니까 녹은 무슨 색이에요? 부식 나면 그 녹색이 녹색이 아니라 그 빨간색 꽃 핀다고 하잖아요. 그게 흘러내려도 검정색으로 시공하면 모릅니다. 몰라요. 차량에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즉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색상을 밝은 회색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부식이 나면 예를 들어서 안쪽에서 부식이 나면 빨리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회색을 썼을 때는 이게 파악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밝은 회색을 쓰는 거예요. 물론 노란색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뭐 보라색으로도 할 수 있고 색상은 맞추면 되거든요. 실제 조색하면 돼요. 하지만 회색을 하는 이유는 깔끔함, 퀄리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이 쉽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건 서브프레임입니다. 서브프레임, 로우암, 뭐 스테빌라이저 쭉 있지만 이러한 부품들도 다 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 천장만 시공하고 이러한 부품을 시공 안 했다 그러면 얘는 녹이 나요. 왜? 스트리거든요. 스트리입니다. 스트레기 때문에 녹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부품들을 시공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휀다가 스틸이에요. 휀다 부분이 스틸이거든요. 이렇게 스틸이에요. 스틸. 그래서 이 스틸 안쪽 엣지 부분까지 전부 다 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휀다 엣지 부분까지 이렇게 다 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휀다도 스틸이고 물을 먹는 자리잖아요. 부식이 나면 안 되잖아요. 항상 뭐라고 그래요? 하부에 있는 모든 스틸 부분에 시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휀다 부분도 스틸. 물론, 뭐, QM6라든지, 그, SM6, 뭐, 이런 차량들은 휀다가 플라스틱에 사출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그 사출도 다 해드립니다. 결국은 현대기아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휀다는 스틸이다. 그러면 그 부분도 다 시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노차 환영과 얘기하지만, 이런 엣지 부분도 있죠. 이렇게 이런 엣지 부분들 정확하게 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플라스틱이잖아요. 사이드 지금 몰딩 부분인데 이건 플라스틱이라 녹이 나진 않지만 여기에서 나요. 근데 여기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거 깎아냈잖아요. 딱 잘른 절단 부분이잖아요. 절단 부분. 여기에서 부식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났을 때 여기까지 가는 거지 여기서부터 부식이 난다? 그건 없는 겁니다. 누차 얘기하잖아요. 환약과 목감기예요 지금. 그거 좀만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네모난 철판이 있는데 여기에서 부식이 나는 거지 여기에서 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나는 거예요 시작이. 그래서 이러한 절단 부분이 있는 부분 꼭 시공을 해야 되는 거고 방정제를 시공하고 마스킹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볼트류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만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뭐 당연히 연료통이야 우레탄 처리가 돼서 나와요. 실제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얘도 우레탄 처리가 됐잖아요. 세라믹 오리지널 안에는 실리콘하고 우레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져보시면 거의 흡사해요. 연료통에 시공돼서 이노왁스가 떨어졌어요. 코에
이노왁스를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떨어졌어요, 코에. 얼굴이, 환희 아빠 얼굴이 기름기름, 기름기름인데. 이노왁스는 저희 그 촬영을 하고 있는 종훈이가 뿌렸는데, 막 줄줄 흘러요. 뭐 좋은 현상이긴 한데, 아, 일단 얼굴이 매끈거립니다. 어쨌든 이 연료통은 지금 우레탄이 발라져 나왔고, 세라믹 오리지널 안에는 실리콘하고 우레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져보면 색깔만 틀리지 거의 흡사합니다. 흡사해요. 그럼 이거를 본 차주님들의 반응은 우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어차피 차량은 단순해요. 뭐라고 하죠? 뼈대가 있고, 각종, 서브와 리어에 서스펜션이 붙게 되는 거고, 머플러가 붙고, 연료통이 붙고. 원래 자동차는 뭐라고 하냐면, 단순한, 하부는 단순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죠. 단순한 구조. 그러니까, 이러한 하부에도 정확해, 모든 스틸의 시공이 이렇게 정확하게 돼야 부식을 막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 차죠. 실제 그랜저 하이즈맨 거의 베스트 셀링카라고 봐야죠. 지금 이게 몇 세대지? 그랜저 하이즈. 너 아니? 정훈아? 하이즈가 몇 세대냐? 이게 5세대냐? 한 7세대는 되지 않았을까?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어쨌든 그 세대를 거듭할수록 판매 대수가 늘어난. 근데 이제 올해 이 그랜저 IG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나와요. 또 한 1, 2개월이 있으면. 뭐 물론 예상도도 다 나왔지만은 또 굉장한 선풍적으로 많이 팔릴 거라고 하니 아빠는 봅니다. 왜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판매 대수를 보면은.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자동차 회사에서 나올 때 돼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이렇게 다 돼서 나오면 차주님들께서 돈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환희 아빠는 또 이러한 작업이 다 돼서 나오면 돈을 못 벌겠죠. 놀아야 됩니다. 뭐 어쨌든 돼서 나오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뒤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시공이 끝나고 작업이 끝난 퀄리티가 있는 이런. 당연히 뒤쪽도 뭐 저기 핸들 안쪽까지 다 전부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리어 로우암이라든지 서스펜션 종류들, 스프링 종류들 전부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이 되면은 깨지거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 같고 지금은 값비싼 나의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래 타기 위해서, 하부에서 올라오는 잡소리, 공명음을 없애기 위해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을 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우터와인 세라믹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이미 세라믹은 뭐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내구성과 이런 건 입증이 되어 있고, 특히나 저희 아우터와인에서 시공받을 수 있는 이런 오리지널 버전 제품 같은 경우는 아트죠, 아트. 사실은 기능성, 내구성 뭐 하나 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랜저 IG 차량 마스킹 작업부터 해서 지금 조금 밤이 늦었는데 저희가 얼른 마무리 작업해서 이 차량도 다음 작업 공정으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 아우터와인 홈페이지나 이 유튜브로 나가는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영상을 촬영을 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서 올려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보고 싶습니다. 올려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홈페이지 문의사항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작업 이제 피곤한지 환희 아빠도 많이 꼬여요. 오늘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IG. 아, 오늘 저희가 나를 세야 될 수도 있어요. 또 작업량이 너무 늘려서 뭐 옆에 지금 K7 프리미어가 들어와 있어요. 그걸 왜 찍냐? K7 프리미어 저것도 작업해야 되고, 지금 저희 PPF하고 유리막 코팅실에는 모하비 더 마스터 차량이 작업 중에 있고, 저희가 작업 밀려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피곤해 있지만 그래도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저희 소비자 고객님들 차량은 시간이 늦고 저희가 피곤할지언정 퀄리티 있는 작업은 다 합니다.
새벽까지 시간이 간다 하더라도 믿고 맡겨주셔도 되는 아우터와이. 오늘의 작업, 그랜저 IG의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